이번 시간은 페이지 316페이지. 자, 도장공사와 기타 공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장공사는 실하는 공사가 도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장 목적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겁니다. 뭐 의장된 측면에서 보기 좋게 계산하는 것도 있고, 자, 목재 같은 경우 부패 방지를 위해서 철, 녹 쓸지 마라고 하는 도장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도장 공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1번에 보시면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내후성을 고려를 하는데, 내후성이라는 것은 자 기후입니다.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 뭐 외부 기후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거할수 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 외기 기후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입니다. 그러면 내후성을 고려할 때, 자, 특히 수용성 페인트, 물에 녹는 페인트, 수용성 페인트들은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거야. 얘들은 수용성 페인트나 보통 니스라고 하는 바니쉬 종류, 니스, 바니쉬 종류, 이 니스하고 이런 것은 내후성이 떨어져요. 이 내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옥외용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외용으로. 그럼 보통 일반 수성 페인트를 옥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비한 번만 싹 습기 내려갑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고, 그다음에 2번 개념은 자, 바탕 재료에 따라 성질을 고려하라. 바탕 재료에 따라서 도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대표적인 알카리성 바탕. 바탕이 알카리성 바탕이었다 이겁니다. 알카리성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게 알카리성 바탕입니다. 콘크리트, 모르타르, 뭐 해반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알카리성 바탕입니다. 그럼 알카리성 바탕에는 알카리 도료를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럼 일반 수성 페인트 이런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성 페인트가 보통 내알카리성 도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카리성 바탕에는. 그리고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있네. 합성 수지 페인트는 이런 것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성 페인트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성 페인트 개념은, 자,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에 취약합니다. 색깔 변색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성 페인트는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하지 못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보도록 합니다. 나무에다가 목재에는 유성 페인트 같은 거 칠해도 됩니다. 근데 수성 페인트는 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수성 페인트는 물이 희석 재료이기 때문에, 자, 물을 넣지, 목재에 물을 넣으면 썩죠. 비틀리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 바탕의 재료에 따라서 도료도 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지성 피부야, 건성 피부에 따라서 화장품이 다르다시피, 도료도 동일하게 바탕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3번, 내열성을 고려하라. 내열은 열은, 자, 이 열에,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열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바로 내열성이죠. 그래서 보통 유성 페인트나 이런 비닐 페인트는 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쓸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료는 이걸 알료라고 합니다. 색깔 넣어주는 것을. 그럼 도로의 색을 좌우하는 게 알료입니다. 알료의 내구성, 내약품성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뭐 간단히 보고 그러면 이거는 키포인트,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은 1번하고 2번을 정확히 학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별도로 문제가 이미 나왔고 답은 2번에서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히 1번과 2번을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보시면 도장의 일반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도장의 일반사항을 보시면 자 도장 작업을 중지할 때 강풍시 도장 작업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자 바람이 불게 되면 도장면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붙을 수 있으니까 강풍시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온고온 5시 우리가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을 중지해 주신다. 야간 작업은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야간 작업을 하라는 것은 인공조명 아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색깔 판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균열 방지를 위해서 건조제를 많이 첨가하면 도막에 균열이 생기는 게 건조제 가다 사용을 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칠막의 각층은 얇게 해서 충분히 건조시켜서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자 초벌칠을 하도라고 합니다. 하도 초벌칠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초벌칠을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가지고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우리가 재벌칠 우리가 중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벌칠을 보통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 그리고 또 다시 충분히 건조를 시킵니다. 충분히 자 건조를 시키고 나서 재벌칠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벌칠을 합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벌칠 예, 상도 개념이 이루어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칠하시라는 겁니다. 얇게 여러 번 우리가 칠을 한다는 거예요. 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좋습니다. 그래서 박락도 안 되고 균열도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초벌 건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재벌 막 이렇게 하면 도막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얇게 여러 번 칠을 해주란 겁니다. 그리고 도장 후 서서히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자 보통 급격한 건조는 균열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서서히 건조하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 상황에서 자주 언급이 된 것은 4번입니다. 4번.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중에서. 도장 공세를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색을 바꿔주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초벌, 재벌, 정벌하는 이것은 겁니다. 처음입니다. 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콘크리트나 모르탈 있는데 칠할 때 한 번 칠하면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세 번 칠하라는 것이고 근데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는 세 번 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처음 건축물을 지었을 때 칠을 세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칠하는 횟수를 다르게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크잖아요. 그러면 초벌, 재벌, 정벌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을 자꾸 변화시키면서 칠하라는 겁니다. 한 번에 자 우리가 적은 건물이 이렇게 뭐 간단한 칠할 때는 어디까지 칠하는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관계없는데 아파트 막 동이 여러 동인데 어디까지 두 번 칠하니까 어디 마무치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색을 바꿔주는 겁니다. 연한 색에서 진한 색, 색을 변화시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막의 균열 원인 개념이 나오죠. 건조제의 가다 사용. 그 건조제의 가다 사용으로 보통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이 빠르게 건조가 됩니다. 그러면 도막에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료에 대한 유성분의 비율이 적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료는, 자, 그래서 밑에 유성 페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유성 페인트를 보시면, 자, 유성 페인트의 조합이 거기 이렇게 해놨죠? 여기 3번에 보면, 2번에 보면, 건성류가 나오죠? 건성류. 건성류 유성분이 들어가고, 얘가 유성분입니다. 기름 성분. 건성류에다가, 건조제에다가, 자, 그 다음에 거기 해놨죠? 희석제, 알료가, 알료 희석제가 되죠? 알료하고, 희석제를 이런 거 넣는 거죠? 그러면, 이 건성류 유성분, 이것이 있고, 건조제가 이제 도막을 건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알료가 뭐다? 색깔 넣어주는 거고, 희석제는, 저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솔치나 불치, 롤라치 이런 거할 때, 자, 이 점도가 굳어버리면 됩니까? 솔치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 확보해서 넣은 게 희석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나 넣습니다. 신나. 이 희석제입니다. 그럼 이 유성분 비율이, 자, 이 유성분이 역하는 게 도막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도막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성분 기름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성분의 비율이 많아지면 유성분 이 기름 성분 비율이 많아지면 유성 비율이 많아지면 이런 내구성은 좋아집니다. 도막의 내구력하고 단단하고 이런 건 좋아요. 내구성 이런 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강택도 좋고요. 강택도 좋고요. 그런데 자, 이 유성분의 비율이 많은 내구성이나 강택은 좋아지는데 건조가 느려집니다. 보통 느립니다. 건조가 느려지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유성분 비율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적으면요, 건조가 빨라진다는 게. 그래서 이제 유성분의 비율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 얼굴 부위에서 균열 가는 데가 입술이잖아요. 입술은 기름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지성 피부라도. 그래서 균열이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볼따구 이런 데는 균열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성분 비율이 많으면 균열의 원인이 아니고 적으면 균열이 생기는 건데,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우리가 칠할 때 초벌을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제벌을 해야 돼요. 근데 초벌이 건조가 안된 상태에서 제벌 하면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에는 건조가 안 되는데 바깥부터 먼저 건조하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입술도 겨울에 난방을 하니까 표면이 건조가 되니까 안에는 수분이 있는데 그래서 균열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초벌은 연약한데 제벌 피막이 강인한다든지 또는 금속면에 탄력성이 적은 도료 사용했을 때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 공부 학습 좀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318페이지 보시면 바른공법이 나옵니다. 바른공법. 자, 그러면 거기 솔칠, 롤라칠, 솔은 뭐다 브러쉬, 솔은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롤러칠은 이게 롤러죠. 옛날에 보시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롤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롤라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뿜칠. 지금은 거의 뿜칠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은 그래서 뿜칠이 시험에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뿜칠 개념이. 그래서 뿜칠은 건조 속도가 빠른 것이 원칙으로 뿜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료 중에 지금은 이겁니다.
이런 걸로 많이 칠했습니다. 아파트 벽면에 이걸로 치는데요.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요새 도장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3D 업종 이런 데는요. 인체로 하는 데는 그게 우리나라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요새 아파트도 다 뿜칠공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뿜칠공법 개념 가지고 뭐 출제됐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은 저 6번 가지고, 저 7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의 직각으로 그 밑에 그림 개념 OX 해놨죠. 그 그림에 보면 칠할 때 O로 칠해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림에 보시면 319페이지 그 그림에 보시면 X로 하지 마라 이게 직각 안 되게. 근데 실무는 현장에서는 X로 합니다. 언제 그 직각으로 하고 있습니까? 못 칠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나오면 6번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래야 이해지.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초벌 뿜치를 예를 들어서 X축으로 갔으면, 자, 재벌은 뭐다? Y축으로 가라.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가면 그 다음 아래 위로 있죠? 직각으로 운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론상. 원래 실무하고 이론은 동떨어집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 아파트 한 번에 이렇게 가고 막 뿌립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320페이지, 거기 보면, 자, 거기 3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창구에 보면 강명당 개념이 나옵니다. 강명당. 자, 강명당이 방청도래입니다. 강명당. 자, 보통 강명단은 철제의 농막이 도료로 쓰는 게 강명단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징크로메이트. 징크로메이트는 이거는 알루미늄에 많이 쓰는 거네. 알루미늄.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로 사용이 되는 건 아주 초벌질에 사용합니다. 징크로메이트.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 농막이 도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자, 도장공사 시방서 개념이 나옵니다. 도장공사 시방서. 그래서 320페이지 보면, 자, 도장공사 시방서에서 보시면 용어에서 가사시간 나옵니다. 가사시간. 자, 다익형형 이상의 도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혼합했을 때 결합경화 일어나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 이것을 가사시간이라고 해요. 가사시간은 작업 가능한 시간이에요. 도래를 이제 혼합해 놓고 이제 작업 가능한 시간을 가사시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자, 페이지 321페이지 보면 거기에 제가 나오죠. 5번의 상도, 그 다음에 11번에 뭐 하도 나오죠. 중도. 그래서 아까 하도는 초벌치라겠죠. 그래서 하도는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치라는 것이 하도. 또 프라이머라고도 하고 초벌질 개념이고, 상도는 바로 무엇이다? 마무리로서 도장작업. 그래서 정벌질을 상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벌질 중도는 하도와 상, 원래 용어상 그렇게 나옵니다. 하도와 상도 사이 칠한 질. 그래서 중도, 재벌질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7번에 보면 조색이 나오죠. 조색 개념 알아두시고, 자, 몇 가지 색의 도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에, 자, 그 해놨죠? 색이 희망한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쉽게 색깔 섞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통 기본 색에다가 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색을 하기 위해서 색을 섞어야 돼요. 그것을 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착색 해놨죠? 바탕면에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원래 착색이라는 것은 물체의 바탕에 색깔을 넣는 작업이 착색입니다. 착색. 그럼 보통 여러분입니다. 합판에다가
합판을 그대로 반 있으면 칠하면 합판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색깔을 진한 색을 넣잖아요. 이런 건 이런 여러분들 뭐 나무색 같은 거 있죠? 넣는 것이 바로 뭐다? 아, 착색입니다. 착색. 그리고 퍼티 나오죠? 8번에 보면 아니 9번입니까? 퍼티. 자, 퍼티는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 구멍 이런데 자, 이 평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붙임용 도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5년마다 재도장 하면요. 정리하고 나서 이런데 보면 개구부 주변 같은데 이런데 무슨 칠을 진한 칠을 먼저 해놓고 우리가 칠하는데 그것을 퍼티라 해요. 퍼티. 보통 현장에서 빠대칠한다, 빠다칠한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퍼티예요. 퍼티. 그리고 희석제는 도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시너이죠. 보통 시너, 신너라고 칭하는 거죠. 시너나 신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 희석제입니다. 희석제.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21페이지 일반 사항에서 도장의 배합 비율 개념이 나옵니다. 도로의 배합 비율은 희석제의 배합 비율은 질량비로 표시한다는 거. 무게다 이거 중량 질량비 질량비로 표시하겠다 무게로 표시하겠다 질량비 그래서 용적비가 아니다 용적비 개념이 아니라 질량비 무게로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배합 비율은 그리고 2번에 건조시간이 나옵니다 건조시간은 도막 양생시간을 건조시간이라고 합니다. 갈로 해놨죠? 그래서 온도 20도씨, 습도 75% 체크하십시오. 온도 20도씨하고 습도 75%. 자, 습도 75%. 이것이 75% 이 상태가 최적 자, 도막 양생의 최적 조건이네. 도막 양생의 최적 조건입니다. 가장 적합한 조건 개념이 가장 좋을 때가 바로 이 온도 20도씨, 습도 75%가 최적 상태가 됩니다. 최적 조건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이 건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건조 시간. 다음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332페이지 보면 332페이지 보면 건축 적상 개념이 나옵니다. 건축 적산. 자, 건축 적산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 두 문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건축 적산이라는 것은 왜 우리 시험에 도입됐는가? 이것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자, 보통 장기 수선을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가 오래되면 장기 수선을 해야 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뭐 물량 산출이나 공사비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 적산 나중에 보면 제가 좀 보통 우리가 이제 장기 수선하면요 업체 몇 군데 이제 저걸 받을 거 아닙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 시험에 9회 때부터 도입돼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그래서 먼저 1번 적산과 견적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적산은, 자, 이제 공사량, 이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가 바로 적산입니다. 적산 개념하고 견적을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적산은 공사량, 바로 물량입니다. 물량. 공사량을 갖다가 이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적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얼마 들어가고 철근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물량,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그 반면에 견적은 이 공사량에다 단가를 구해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를 갖다가 산출하는 기술행위네.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무엇이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적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산을 먼저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공사비용을 산출하는, 그래서 비용산출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분류할 때, 자, 2번에 보면 상세 정도에 따라서 견적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주 냈습니다. 상세 정도에 따라 견적을 구분하면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확히 구분하십시오. 계산 견적하고 명세 견적. 자, 그러면 보통 이거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야. 이거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고, 이것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밀하게 산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정밀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세 견적은 정밀 견적이라고도 칭합니다. 정밀 견적 또는 상세 견적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점은가? 이 계산 견적은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설계 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산출하는 겁니다. 미완비 상태. 설계 도서라는 것은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설계 도서라고 해요. 미완비 상태에서 비용을 뽑는 거예요. 그 반면에 명세 견적은 설계 도서가 완비가 됩니다. 설계 도서 완비가 되고, 그리고 현장 설명도 들어요. 현장에 따라서 공사비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는 게, 자, 명세 견적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입찰 들어가는 견적입니다. 입찰 견적은 계산 견적으로 뽑아야 됩니까? 명세 견적으로 뽑아야 됩니까? 명세로 가는 겁니다. 간단히 구체적인 것은 이리 가고, 대충 뽑는 것은 계산 견적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친구나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어서 대충 비용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묻는 것은 계산 견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성형외과 의사에게 도면을 안 보여줬잖아요. 얼굴을 안 보여주고 뽑은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명세 견적 가서 정확히 가서 어떻게 수술할 거니까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뽑는 게 명세 견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이거 의외로 많이 냈습니다. 의외로 계속 시험에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34페이지 보면 공사비 구성 개념이나 공사비 구성에서 그 직접 공사비만 좀 정확히 알아두시고, 직접 공사비. 자, 직접 공사비에는 이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첫째, 재료비가 있다는 거예요. 재료비. 공사에는, 그럼 이래서 철근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고 이런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비, 인건비가 들어가야 돼. 농업비가.
그리고 자 이겁니다. 모든 것을 현장에서 제작 가공할 수는 없다. 그럼 외부 업체 주문 제작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문을 창호를 만드는데 현장에서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완성품 납품 받아서 설치하는 것도 있더라. 그런 걸 외주비라고 해요. 외주를 보통 둡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다 뭐 이런 LG전자다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외주를 주기도 합니다. 외주비.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겁니다. 공사장에서 전기도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뭐 타워크레인을 움직인다 또는 야간에 작업할 때 조명을 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전력비 이런 것도 들어갈 것이고 뭐 많습니다. 그런 것을 경비라고 합니다. 경비. 자 그래서 직접 공사비는 이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들어간다. 근데 이제 재료비는 뭐 대표적으로 뭐 직접 재료비가 있을 거고 간접 재료비도 있고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나누어집니다. 자,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는 정확히 좀 구분해 두시고 직접 노무비하고 간접 노무비 차이점은 자, 이겁니다.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럼 현장에 목수도 있을 거고 철근공도 있을 거고 거푸집공도 있을 거고 조적공이나 이런 사뭐 시다도 있고 이런 사람 작업에 종사하는 것이 바로 직접 노업입니다. 근데 간접 노업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현장 사무소 직원도 있더라는 거죠. 현장 사무소 뭐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감독들이 있습니다. 현장 감독. 그럼 이 사람들 급료 임금 지급하는 것이 간접 노비에 속하는 겁니다. 간접 노비. 그리고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해서 하는 것들. 뭐그 대표적으로 창호나 이런 주방 가구 같은 거 가구 등의 비용 이것이 외주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방의 싱크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제작 가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부 업체에다가 주문 제작하는 형태가 외주비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경비는 많아요. 이거 왜? 자, 이것만 가지고 공사다든가 하죠. 전력도 써야 되고 그리고 뭐 기계 경비, 기계를 빌려 쓸 수도 있는 거죠. 기계 경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꼭 공사하다 보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사고를 대비해서 뭐다? 산재 들어제 보험료 들어가겠죠. 보험료. 이런 거. 그리고 뭐 중간 뭐 이제 공사하는 가설비 설치하는 거, 가설비.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땅을 빌려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임차료 낼 수도 있는 거고 임차료라든지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특허료 내고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경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네 가지 요소가 직접 공사비에 속하게 됩니다. 봐두시고 그런데 그 3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 관리비가 나옵니다. 일반 관리비.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관리 활동 부분 발생 재비용으로서 일정의 자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게 자, 일반 관리비예요. 그럼 일반 관리비는 그래서 임원의 급료나 본사 직원의 급료 나오죠. 그걸 줄여서 이걸 임직원이라고 해요. 임직원. 임원이나 본사 직원을 합쳐서 임직원이라게. 그러면 임직원들은 사실상 이겁니다. 현장에서 공사하는 건 아니다. 간혹 가다 한 번씩 궁금해서 한 번씩 오고 사건 사고 터지면 오시는 분들이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 사실 이거죠.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 부분에서 사용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급료는 직접 공사비에 속하지 않고 일반 관리비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정밀량 나오죠. 정밀량.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한 길이하고 면적, 체적 등을 산출하는 수량을 자 정밀량이라고 합니다. 정밀량. 정밀량은 정확히 물량 뽑은 거예요. 정확한 물량 뽑은 것이 정밀량이고, 그래서 얘는 할증률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할증률. 할증률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정밀량은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 할증을 안 한 이 정밀량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장에서 뭐다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확히 돈을 뽑아놓으면요, 앵꼬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량 개념이 바로 소요량은 정밀량에다가 할증률을 플러스한 겁니다. 할증률을 플러스한 겁니다. 이것이 소요량입니다. 소요량. 소요량이네.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할증률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증률 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증률. 그래서 할증률은 지금 현재 보시면 할증률만 가지고 이건 지문도 나오고 할증률만 가지고 출제가 기출이 할증률만 가지고 기출된 게 12회 때하고 15회 때 그리고 17회 때 나왔고요. 18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21회 때 나왔습니다. 자체만 가지고 낸 게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시험의 경우는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주 언급이 된 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이겁니다. 3%, 5% 할증률은 가장 중요한 게 3%짜리, 5%짜리, 10%짜리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3, 5, 10%짜리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언급을 자꾸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낸 게 저만큼 냈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도 제가 나중에 암기하시라고 하면 정확히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12, 15, 17, 18, 21 이때는 무조건 암기하시라고 했거든.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을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1%짜리는 유리를 기억하시면 돼. 1%는 유리. 그리고 2%짜리는 도료를 기억을 해놓으셔. 2%짜리는 도료를. 근데 3, 50은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3, 50은. 그래서 나왔다 하면 여기서 장난을 거의 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 하나만 적어두실 때, 청수. 청수에 따른 품의 할증률.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입니다. 쉽게 이겁니다. 1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품의 할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청수가 높아지면요, 품의 할증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벽돌 1층에 쓰는 거하고 10층에 쓰는 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10층에 쓸 때. 그래서 품의 할증률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만 암기를 하시고 청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하면, 그래서 자 청수가 품의 할증률은 10층일 때 3%, 10층 이하일 때 3%를 하시고 3%를 암기하시고 그리고
5개층마다, 5층마다, 자, 1% 증가를 시키면 돼요. 1% 증가. 그러면, 자, 10층일 땐 3%고, 그럼 15층일 땐4% 되는 게, 20층일 때는 5%. 그럼 이제, 그래서 30층이면 이제 7% 되는 거면, 그래서 5층마다 1%씩 증가하시면 된다. 10층을 기준 잡아서 암기하시고, 10층 이하는 3%, 그 다음에 15층은 4%, 20층은 5%, 이렇게 5층마다 1%씩 증가를 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거기 12번에 보면 CGS 단위가 나옵니다. CGS. 그래서 CGS 단어가 나옵니다. CGS. 그래서 이제 CGS는 일반적으로, 그게 낫죠? 질량의 그램이고, 센티미터 문제. 씨는 센티미터에 씨입니다. 씨를 쓴 거고, 질량은 그램에 G 쓴 거고, 시간의 초단위 세컨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CGS 단위가 나타내는 것이 뭐냐? 바로 길이죠. 길이하고 질량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에요. CGS가 나타내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 단위 기준이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번에 보시면 다음 면적과 체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서 니은 볼트 구멍 가지고 이 12대 기출을 한번 했습니다. 볼트 구멍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비업에 철근 콘크리트 내입액은 나오죠. 요거는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비업은 콘크리트 물량 산출할 때 이제 백은 철근은 공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공제를 안 하겠다는 기준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거기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수량산 가급적 시공 순서에서 계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소수점, 자, 우리가 자릿수를 확인해 주시고, 그럼 소수점 뭐 두째 자리에서 구하라, 뭐 한째 자리 구하라, 또는 뭐, 아니면 저런 걸 하면 돼. 셋째 자리 구하라 하면 그 소수일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 단위로 환산하기 절상 혹은 절하하는데, 절상은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올려주는 걸 절상이라고 표현하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것을 절하라라고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정 소수점 자리를 확인하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지정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하면요, 하위 한 자리까지 더 구하는 거예요. 그럼 셋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보시면 공사별 적산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잠깐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공사별 적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